맞아요. 자, 지금부터 옆 사람한테 네. 뭘 물어보냐면 조그맣게 너무 창피하니까 IQ 몇인가 얼른 물어봐. IQ 몇이에요? 조그맣게. 130. 아니, 애들 들으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이렇게 막 살짝 얘기해. 다 얘기하셨어요? 예, 얘기했어요. 네. 얘기했어요? 네. 자, 저는요, 어렸을 때 참 IQ 검사를 하잖아요. 네. IQ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제일 못했던 과목이 뭐냐 하면요. IQ가 아주 안 좋지는 않은데 고만고만했어요. 근데 뭘 제일, 무슨 과목을 제일 못했냐면 내가 정말 수학을 못했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다 공개한 얘기라서 이렇게 방송에서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얼마나 수학을 못했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너무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특단의 조치를 써서 아버지 친구 중에서 중학교 선생님이 계세요. 네네. 우리 딸 좀 와서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 이 아버지가 와서 선생님이 와서 저를 가르친 거예요, 수학을. 근데 이 선생님이 가르치고 한참을 가르치더니 한 달을 가르치고 두 달, 세 달을 가르치더니 갑자기 우리 아버지를 만나자고. 왜요? 잠깐 술 한잔 하자. 술 한 잔. 왜, 왜 그러고 우리 아버지가 갔더니 그만 시켜라 얘 수학을. 너무 이해를 못한다. 나는요 지금도 X, Y 있잖아요. X는 네네. Y 그래갖고 X에 있는 숫자가 Y축으로 넘어가면 왜 마이너스가 되는 거 있죠? 네. 그것만 보면 막 가슴이 떨려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2차 방정식 나오면서 수학을 포기한 거예요. 네. 저희 때 뭘 봤냐면 학력고사를 봤잖아요. 네. 내가 중학교 2학년 이후로 수학을 한 적이 없고요. 학력고사 시험을 볼 때 제가 한 번호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잤어요. 그러면 정확히 25점이 나와요. 괜찮네요. 괜찮아요. 나쁘진 않네요. 아, 풀면 안 돼요. 더 틀려.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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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틀려. 통감해요. 알죠? 뭔지 예. 알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강의안을 만들고 요즘에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20명의 직원과 우리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수학적 머리는 잘 돌아가요. 수학을 못할 뿐이에요. 오. 과학적 머리는 잘 돌아가요. 과학을 못할 뿐이에요. 네, 무슨 이게 얘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네 개 중에 하나 동그라미 치는 암기 실력, IQ에 관련된 능력, IQ와 원래 그 요즘에 하는 수능은 IQ와 집중력이 해내는 일입니다.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면 수능 점수가 잘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안 나와도 인생에 큰 관계가 없다는 거죠. 걔는 세상을 살아나가는 만 가지 능력 중 IQ랑 집중력만 떨어진 거라니까요. 네. 생각하는 능력은 좋다니까요. 네.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사람의 이치를 깨닫고 돈이 어디로 가는지 흐름을 깨닫고 가서 사람하고 돈의 이치랑 합쳐갖고 딱 돈 만들고 행복하게 살고 이거랑 관계없는 능력이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어때요? IQ랑 집중력 이 두 가지만 갖고 싸우고 있어요, 애랑. 자, 이런 상황에서 애들이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생각이 불가능해요. 창의적인 생각이. 그 요즘에 기업들을 가보면 기업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정말 요즘 아이들이요. 정말 생각할 줄을 모른대요. 맞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애들이 거의 안 들어온대요. 요새 회사에 보면은. 아휴. 너무 창의적인 애들이 없어. 그래서 너 뭐 이런 거 자료 하나 찾아와 그러잖아요. 그럼 네. 애들이 어떤 자료 찾아오는지 아세요? 인터넷에 있는 그렇죠. 자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임원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다 인터넷 이하들이래요. 애들이. 인터넷 이하 것들이요. 네. 아이들이 다. 인터넷 이상여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찾으면 나오는 것 같고 무슨 차별화를 이뤄서 돈을 벌겠어요? 생각하는 힘이 뭔지 아세요? 요새 돈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생각하는 힘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아이들한테 넣어줘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저랑 생각에 대한 정의를 내려봅시다. 저랑 저 좀 따라해보세요. 생각이란. 생각이란. 자, 생각이란. 다시 한번 시작. 생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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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가 있는. 목표가 있는. 의식적인 정신활동. 의식적인 정신을 잘 이해가 안 되죠. 손을 나랑 똑같이 해보세요. 어렵다. 생각이란. 생각이란. 목표가 있는. 목표가 있는. 의식적인 정신활동. 의식적인 정신활동. 좀 이상하네요, 이게. 의식적인 정신활동. 이게 뭐냐면 내가 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네. 아, 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으면 거기에 따른 목표와 비전을 놓고 의식적인 정신활동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이런 걸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 학원 저 학원 계속 다니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없죠. 그쵸. 근데 엄마가 짜준 스케줄대로 뛰어다니기 바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떠냐면 하루에 한 시간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거기다 텔레비전 봐야죠. 여러분 이거에 쓰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애들이 한 7시간 써. 여러분도 네. 그러잖아요. 네. 낮에 뭐 일하는데 좀 시간 써.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문자하고 어쩌고 쓰는 시간, TV 보는 시간 사실 남자들도요, 가만히 보면은 거의 TV 보는데 엄청난 시간을 써요. 맞아. 저희 남편도 가만 보면 TV 되게 많이 보거든요. 주로 뉴스를 보는데 외워. 왜냐면 하루에 3번 봐요, 똑같은 뉴스. 그러게. 7시 거 보고, 8시 거 보고, 9시 거 보고 계속 외우잖아. 다음날 학교에서 시험 보나 봐, 그런 거 남자들은.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간을 썼거든요. 일주일에 얼마를 쓰느냐. 거의 일주일에 평균 성인들이 35시간을 일주일에 쓴대요. 35시간. 그럼 일주일에 하루에 적어도 5시간 정도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하루에 5시간이죠. 잠자는 거 빼고요. 먹는 거 빼고요. 네. 자, 와. 이게 뭐예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반응하는 데 쓰는 시간이 무려 35시간이죠. 그럼 생각을 언제 하냐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주일에 단 하루도 혹은 일주일에 단 한 시간도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 거죠. 세상에. 자, 더군다나 아이들은 어떨까요? 생각 안 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뇌가 변형된다는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생각하지 않는 뇌로 변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반응만 하는 뇌로 변형이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미 변형 많이 되셨어요, 우리. 그래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뉴스 보시죠. 네. 왜 신문으로 뉴스를 안 보고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면 한 기사를 보고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사생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자, 이 신문을